안녕하세요. 책만 들은 여자 꽃말이쌤입니다. 오늘은 PDF 하나로 가능한 투잡에 대한 꿀팁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와디지에서 전자책 펀딩에 도전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와디지에서 진행한 전자책 펀딩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자책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 제 예상과 같이 와디지에서는 전자책 펀딩은 아직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차, 3차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존하는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펀딩에 성공한 전자책들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주제는 뭐 다양하지만 300%가 넘는 전자책은 호캉스 관련된 전자책도 있었고, 그다음에 쉐도잉 영어 실천 노하우, 그 책은 굉장히 핫했고요. 그리고 블로그 운영 노하우도 있었고 비즈니스 아이템 등 다양한 전자책 펀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써야 할 책은 어떤 책을 써야 할지 느낌이 오시지요? 많은 분들이 보고 배울 만한 노하우가 있거나 돈을 벌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책이거나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전자책이면 좋습니다. 전자책 출판을 하지 않고 와디지에서 전자책 펀딩을 먼저 한 이유가 있는지 누가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전자책 펀딩을 하려면 어디에서도 출판한 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펀딩을 진행한 이유입니다. 출판을 먼저 해버리면 펀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와디지에서 전자책 펀딩을 가장 먼저 진행한 이유입니다. 펀딩에 성공한 다음 전자책은 어떻게 했냐면요. 구매하신 분들에게 메일을 모두 발송을 한 다음에 바로 전자책 출판을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 대형 서점에 쏙쏙 팔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전자책 출판 이후에는 종이책 출판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재능 마켓에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재능마켓의 대표적으로 크몽과 타링이 있죠. 크몽, 타링에 또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PDF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전자책을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PDF 하나로 전자책 펀딩 할 수 있고요. 전자책 출판, 종이책 출판, 그리고 재능마켓 판매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PDF 하나로 진행할 순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전자책 펀딩을 먼저 진행한다. 그 다음에 펀딩이 끝나면 전자책, 종이책 출판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능마켓에 판매를 한다.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